보따리 장소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녕하세요. 오영상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강사의 가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그 시간 강사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출장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을 보따리 장소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강의를 한참 많이 했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 좀 넘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불렀었습니다. 대학교나 직업학교 같이 이렇게 특정 기관에 소속된 강사들은 대부분 강의실 이외에 자신만의 방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책상이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갈 때는 그냥 가볍게 출석부하고 강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들만 갖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출장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간 강사들은 강의실 외에는 사실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설령 있다고 해도 딱히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죠. 강의 외에는 뭐 사실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갈 때 큼지막한 가방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이제 그 보따리에서 물건 주워서 꺼내서 파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서 보따리 장사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보따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큼지막한 백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한 게, 1999년 9월이었습니다. 한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조금 지나서 그 대학원 진학을 했거든요. 야간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진학함과 동시에 시간 강의 할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 강사로 일을 할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됐죠. 그게 이제 인천에 있는 이제 2년제 대학에서 컴퓨터 래픽과 관련된 그 컴퓨터 래픽, 멀티미디어 학과목을 담당을 하게 됐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 있었던 일들 다 기억이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하러 갔을 때 어땠는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학과 사무실을 들어갔어요. 그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학과 교수님들 다 모이고, 이제 새로 출강하기로 한저 같은 시간강사들도 좀 모여서 잠깐 담소를 좀 나눴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저 같은 시간강사들은 죄다 가방 하나씩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학교에 있었던 교수들은 각자 자기 방에 있다가, 잠깐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기껏해야 무슨 수첩 하나 든 정도로다가 우르르 들어오고, 복장도 되게 편해 보였고, 뭐, 이랬습니다. 별다른 거 들고 있진 않았고요. 제가 들었던 그방 연구실은 일단 문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창문 바로 앞에 이제 책상이 있어서, 이 지도 교수는 창을 등지고 연구실 문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게 그 책상에 놓여 있었고, 양쪽에 쫙 책꽂이가 꼽혀 있었고, 가운데 소파와 티테이블이 있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얼핏 보이는 이렇게 책상 위에는 서류도 수북하게 쌓여있고, 컴퓨터 모니터도 보이고, 뭐 이랬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 조교가 한 잔씩 건네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담소도 나눴죠. 그러다 이제 강의 시간이 되니까, 자, 강의를 갑시다. 이래서 이제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은 가볍게 출석부만 들고 강의실로 다 이제 뿔뿔이 들어가시고, 저를 비롯해서 시간 강사들은 뭐, 조교에게서 받은 출석부 들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주문 받아 들고, 가방 들고, 그리고선 강의실로 들어갔죠. 다들 대학 강의실은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별거 없잖아요. 강의하기에 딱 알맞게 꾸며져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시간 강사들이 가방을 두기가 되게 애매한, 마땅히 놓을 곳을 찾기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 가방은 책상 아래 한쪽에가 쓱 밀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에 한 10년 가까이 이 사설 교육계에서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만, 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하는 느낌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좀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막 한창 강의하다 보니까, 아차, 내가 강의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가방 주섬주섬 뒤져가지고 강의자료 꺼내고 그러면서 강의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강의가 조금씩 조금씩 경력이 쌓이면서, 뭐 강의 중에 사용할 자료도 가져가는 것들은 가방에서 꺼내기 쉬운 앞쪽에 배치를 한다던가, 많이 따로 꺼내서 들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의 유형도 좀 생겼고요. 아마도 대학에 출강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연구실을 가진 그 교수님들이 진짜 부러웠거든요.
연구실에 앉아서 강의 준비하고 강의 시간 되면 딱 강의에 필요한 것만 들고 강의실로 향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부럽다 했던 적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대학에 따라서는 시간 강사를 위해서 강사 휴게실을 갖춘 곳도 있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가보면 되게 큼지막한 공간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뭐 소파도 있고 컴퓨터도 몇대 놓여 있고 강사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물함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무언가를 보관하거나 이럴 순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잠깐 쉬거나 뭐 이런 정도 이상의 용도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그 당시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대학 3군데 그리고 직업 학교까지 강의를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대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한 학교에서 오전, 오후까지 강의를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강의 할 때까지 중간에 되게 시간이 애매하게 비는 경우들. 그러면 사실 시강사들은 딱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에나 가서 앉아 있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어디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시거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 강사는 내 강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챙겨서 가방에 쑤셔 넣어서 끙끙대면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가방은 보따리 장수의 가방이 되는 거고 만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강사들의 가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대학 강의를 나갈 때는 도대체 뭘 넣어서 들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필요한 것 같아서 넣었는데, 이게 이번 강의 시간에 필요 있을까 싶어서 돌을 뺐다가, 아씨, 잠시만, 저거는 넣어야 되나?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안 되겠다. 필요 없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 다 이것저것 다 때려서 쑤셔 넣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지만 안 그렇겠습니다만, 99년, 2000년 이 당시에는 지금만큼 컴퓨터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또는 두꺼운 묵직한 외장 하드, 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강의용 자료를 또 추적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클리어 파일을 넣어서 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필기에서도 다이어리나 뭐 볼펜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강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레이저 포인터나 강의 지시본 같은 것도 네, 하나 두 개쯤 또 있어야 되겠죠. 실제 강의에 필요하니까 뭐 강의 중간에 또는 뭐 이동 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중간 쉬는 시간에 애매하면 써먹기 위해서 읽는 책도 한두 권쯤은 넣어 다녀야 되겠죠. 요즘에는 플로피 디스켓이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질 것이고, 그 대신에 조그만한 USB 메모리 대처가 됐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만큼 좀 가벼워지긴 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가볍지도 않았고, 작지도 않았기 때문에 노트북은 엄두를 못 냈어요. 가방 안에 넣어 다닐 필요가 없었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갖고 있는 노트북이 되게 자꾸 가볍다 보니까 혹시나 넣고 다니게 되고 뭐 어디 잠깐 뭐한 시간 좀 남으면 뭐 원고 타이핑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들고 가지만 막상 안 써먹게 되는 거죠. 강의할 때 진짜 필요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태블릿 같은 것좀더 넣고 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섬주섬 계속 넣다 보면 사실 제가 들고 다니는 제 백팩이 제법 큼지막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꽉 차요. 네, 제법 묵직합니다. 제 딸아이가 들어보면 아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묵직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강의를 막상 가서 보잖아요. 그럼 그 가방을 아예 지퍼도 안 열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도록 이 가방이 전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아이씨 무거운 가방 안 들어. 그래서 조그마한 손가방이나 이렇게 어깨 매는 조그마한 가방 안에다가 펜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넣어갖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녀도 돼. 그런데 막상 그 다음번에는 여전히 아 그래도 이 가방 들고 가야지 라면서 또 그거 무거운 가방을 낑낑대면서 들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건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강의는 사실 이벤트거든요. 그것도 어설프게 진행되는 이벤트가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이벤트고요. 강사는 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이고 강의 시간 전체를 연출하고 관리하는 총감독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관객은 이제 그 수강생들일 텐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걸 보여줄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이제 강사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다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무대가 또 계속 반복이 돼요.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어쩌다가 물론 뭐 일회성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한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리즈로 진행되는 강의는 같은 관객을 앞에 두고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서 큰 줄거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연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무대 장치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져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빔 프로젝터가 필요한데 그게 안 꾸며져 있다던가, 내가 볼 모니터와 이게 빔 프로젝터 연결해서 쏠 모니터 두 대가 필요한데 모니터는 한 대만 있다던가, USB 메모리에 자료를 넣어서 갔는데 공공기관이라서 뭐 외부에서 어떤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USB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던가, 그런 경우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늘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모든 걸다 예상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서 보면 내가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벌어지고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강단에 오르면서 강사는 사실 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강의가 좀 제대로 안 됐다, 강의 망치다는 자괴감에 빠져갖고 씩씩거리게 될 수도 있고, 밤에 잠못 자는 거예요, 그런 날은요. 강사가 그렇게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강의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컴퓨터, 인터넷이 뭐 너무 흔하죠.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가방 같은 건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강의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사들은 비슷한 무게, 비슷한 크기의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저 역시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백팩이 거의 한 4년째 같은 백팩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전에 쓰던 백팩은 더 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온갖 잡다한 그런 물건들은 어쩌면 강사가 그 강의에 쏟는 열정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 어쩌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강사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잡동사니일지 모르지만 그 무게만큼 강사는 강의에 지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감삼이었습니다.